안녕하세요. 팀 맨크래프터입니다. RTL SDR 수신기는 500kHz에서 1.77GHz까지 광범위한 수신 주파수와 AM, FM, SSB 및 CW 신호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다기능 디지털 수신기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기능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이나 항공통신과 같은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전파 신호를 수신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기 있는 해외 직구 전자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RTL SDR 수신기의 기본적인 기능과 사용 방법에 관련한 영상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RTL SDR 수신기의 작동 원리와 성능을 하드웨어적으로 분석하고 기능적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RTL SDR 수신기는 정품과 복제품, 그리고 구형과 신형 제품이 혼재되어 있어 구입 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만, RTL SDR 수신기의 하드웨어는 특별할 것이 없는 간단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품과 복제품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조금 저렴한 가격의 최신 버전인 RTL SDR Vlog V3 수신기의 복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RTL SDR 수신기의 하드웨어를 분석하기 위해 분해를 하였으며, 정품 수신기와 제가 구입한 복제품을 비교해보면 사용된 부품은 완전히 같으나 PCB에서 배치만 다름으로 같은 회로와 부품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외부 케이스는 PCB의 IC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전달하여 냉각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전자기 실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PCB 뒷면과 케이스 사이에 서멀 패드가 삽입되어 있어 PCB의 IC칩에서 발생되는 열을 알루미늄 케이스로 잘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Software Defined Radio, 즉 SDR은 수십 메가헤르츠 주파수의 신호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고속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나오면서 가능하게 된 기술입니다. RTL SDR 수신기의 핵심 부품인 RTL 2832U는 28.8MHz 샘플링 주파수의 고속 ADC와 최대 3.2MHz 대역폭의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 처리 장치가 인텔 8051 CPU에 의해서 제어되므로, 소프트웨어의 설정만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수신기와 다르게 다양한 변조 방식의 전파를 수신하여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RTL 2832U의 ADC 성능만으로는 1.77GHz 주파수까지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아날로그 수신기와 같이 R820T 프론트 엔드 튜너 IC 칩을 사용하여 24MHz 이상 신호를 6MHz 이하의 중간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여 RTL 2832U로 보냅니다. 바이오스 T-IC 칩은 안테나에서 유입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저자범 증폭기 LNA를 외부에 사용할 경우 LNA 전원 공급 전압 제어와 스위치 기능을 하며, 소프트웨어로 온오프 설정을 할 수 있고 기본 설정은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 샘플링 모드로 작동할 때 R820T 프론트 엔드를 바이패스하여 24MHz 주파수 이하의 신호를 증폭하는 LNA와 로우패스 필터입니다. 28.8MHz 온도 보상형 보정밀 크리스털 발진기는 R820T와 RTL 2832U IC 칩의 공용 클럭으로 사용하여 외부 온도 변화와 관련없이 안정된 작동을 보장합니다. 24C02N EEP 롬은 RTL 2832U의 제어 CPU인
8051의 설정값을 저장하는 용도의 비휘발성 시리얼 메모리이며 데이터용 I2C 라인을 이용합니다. AP2124 저자범 전압제어 IC 칩은 5V USB 입력 전원을 R820T와 RTL2832U의 작동 전압인 3.3V로 변환하여 공급하며 최대 1A 전류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바이오스 T 회로를 통하여 외부 입력 LNA 모듈 전원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신하려는 주파수에 맞는 안테나를 연결하고 수신기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VHF 밴드인 항공통신을 수신하기 위해서 주변 공항의 어프로치 주파수를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하면 프론트엔드의 R820T 튜너의 내부 신호 발생기에서 수신 주파수 125.5MHz에서 중간 주파수 6MHz를 뺀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RTL2832U에서 제어용 I2C 라인으로 제어 신호를 보냅니다. R820T 튜너 내부의 믹서에서 수신 주파수와 내부 신호 발생기의 신호가 섞이면 두 신호를 더한 주파수와 뺀 주파수 신호가 출력되며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한 6MHz 이하의 중간 주파수 신호가 RTL2832U의 IADC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RTL2832U는 두 개의 ADC 입력을 가지고 있으며 IADC 입력은 프론트 엔드를 통과한 신호를 받음으로써 24MHz 주파수 이상의 VHF, UHF 신호를 처리하고 QADC 입력은 프론트 엔드를 바이패스하여 입력된 24MHz 이하의 HF 신호를 수신하는 다이렉트 샘플링 모드로 작동할 때 사용합니다. 아마추어 무선 HF 밴드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서 다이렉트 샘플링 모드로 설정한 다음 수신 주파수를 입력하면 프론트 엔드를 바이패스한 신호가 QADC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28.8M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작동하는 ADC는 나이퀴스트 이론에 의하여 14.4MHz까지는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나 14.4MHz 이상 주파수 신호는 수신은 되지만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TSDR 수신기로 아마추어 무선 HF 밴드의 전파를 수신하고자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듯이 21MHz 아마추어 무선 밴드에 인접한 AM 단파 방송에 이미지 신호가 수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테나 입력에 밴드패스 필터 회로를 추가하면 됩니다만 점점 복잡해지며 가성비 좋은 디지털 수신기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나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4.4MHz 이하의 HF 전파 또는 VHF, UHF 전파 수신에 목적성이 있다면 RTL SDR 수신기는 높은 가성비와 다양한 활용도에 있어서 좋은 디지털 수신기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